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워싱턴주 이북도민의 회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성숙의 계절 가을에 발걸음이 빨라져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한국당은 민속 명절 추석으로 국민 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예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워싱턴주 이북도민의 회원 6분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방에 모처럼 꽉 찼습니다. 네, 아주 꽉 찼는데요. 이북도민의 회원들 6분, 임원들 6분 오셨는데요. 각자 한번 목소리도 확인시켜 주실 겸 자기 인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에서부터요. 예.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네, 김요한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의정입니다. 네, 최의정. 예. 고문. 고문인데요. 네. 예.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1947년 네. 그러니까 해방 다음 해에 해주를 통해서 해주를 거쳐서 네. 개성으로 해서 서울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평안북도 최의정 고문 옆에 우리 먼저 얘기하신 우리 김요한 부회장은 예, 어디세요, 고향? 평안북도 평양입니다. 같은 평양이군요. 예. 평양에서 왔다. 예. 네. 네. 이쪽에 또 계신 분이요? 네. 저는 그 평안북도 의주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1947년도에 그 초에 네. 그 당시 그 지주 숙종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남으로 월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인들이 이분이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기 소개? 네, 자기 이름. 네. 저 김동진 목사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육군 군목으로 네. 심했는데 그렇죠. 1980년도에 그 서북미 그 오레곤에 있는 그 루터교 네. 말하자면 디스트리로부터 총병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35년째 여기 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동진 목사님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죠? 네네. 도민에서 어서 오세요. 또 그 옆에 계신 분? 네, 전 도민의 고문을 있는 네. 동열모입니다. 동열모 고문 네 오셨고요. 상록회 또 회장도 하셨고 지금 거기 고문도 계시죠? 뭐 거기도 그렇게 있습니다. 네, 아주 발이 넓으시고 글을 수필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네,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금 90 다 돼가지 않으세요? 뭐 거의 다 됐어요. 아, 네. 26년생이니까. 존경합니다. 아유. 네. 그리고 차도 몰고 다니시고. 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분같이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함경남도 물장수 고향입니다. 앞에 세 분은 전부 평북인데. 저는 함경남도. 북청.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1947년 해방된 다음에 그 토지개혁 쪽에. 네. 반동문 분자가 좀 몰려서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네. 미국에 온 지는 공직 생활 다 끝나고
그리고 91년도에 왔습니다. 91년대. 91년도에 오셨으면 벌써 한 25년 되죠. 24년 이렇게 됐고요. 네. 상록회에서 라인댄스 하면은 바로 동열모 선생님 이렇게 할 정도 아주 정열적으로 사시는 분. 네. 글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 라인댄스 할 적에는 네. 얼굴에 철판 깔고 합니다. 철판, 네. 철판 깔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 옆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북 도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레인 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어르신처럼 이북에서 태어나진 않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월남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세대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직접 이제 그 이북에서 태어나진 않으셨지만 부모님의 네. 피가 이제 이북의 피가 있으니까 네. 네, 이북 도민에서 받아들였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홍일점으로 여기 등장하셨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 네, 저 이북도민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옥균입니다. 네, 네 저도 옥균. 차세대 2세대고요. 네. 부모님이 고향이 황해도 개성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황해도 분이 두 분, 네. 평안도 분이 세 분, 그 다음에 함경도 분이 한 분, 네, 그렇게 되나요? 네, 네 그렇군요. 아, 반갑습니다. 이 이북도민회 회원들이 정말 이름을 떨치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죠? 우옥균, 우서방, 어머, 네. 관광계 전문가고요. 동영모 선생님 또 뭐 알려진 분이시고, 김동진 목사님 뭐 워낙 많이 알려주시고, 김요한 또 부회장님도 요즘 많이 뜨고 계세요. 네. 네. 여기저기. 네. 자, 우리 대표하는 인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레인 권 이사장님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이제 곧 내일이면은 이제 추석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을 맞이해서 간에 평안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해서 드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네.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들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무총장 야전사령관 네. 우옥균 사무총장님이 또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네. 네.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또 가을 또 추석입니다. 네. 또 고향 생각하시면서 정담 나누시고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즐거운 담소하시면서 네. 또 특히 또 이북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 또 이산가족 또 가족들 생각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우리가 한가위 추석을 얘기할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때는 뭐 정말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요. 뭐 이쁜 옷 입고들 또 가족들 다 모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오신선주의 우리 여기 우리는 기껏 한 게 이제 사랑방에 모여서 담소하는 게 전부네요. 네. 이 한가위 추석을 맞는 그런 또 아쉬움이랄까 또 추석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씩씩하신 우리 김효한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억나세요? 예. 추석이? 한국에 있을 때는 네.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래서 다 그 집에서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네. 참 그 세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족들과도 만날 수가 없고 그저 이웃들과의 만남이나 그렇게 또 이렇게 음식도 만들 시간도 없고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럴수록 더 우리가 친구나 친지나 가족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같이 모여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외로움을 좀 더는 것이 네. 예, 미국 생활을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얘기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고향 땅 얘기도 하고 추석 얘기도 하고 네. 우리 최유정 고모님 아주 잠잠하신 분이신데요. 뭐 오늘도요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부지런하시고요. 아, 제일 의젓하신 분인데 네, 그 뭐 추석에 뭐 얽힌 추억 같은 거 있으신지요? 저희 아버님이 1974년도에 이민 오셨어요. 네. 63세에
미국에 이민을 오셔가고 저는 1992년대에 왔는데 저는 지금 74살인데도 오, 네. 그 추석 명절을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송편을 한다든가 절기를 지키는 그런 풍습을 별로 가까이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가정이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은 저 여기서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서도 추석이 되면은 꼭 송편을 찾으세요. 아하. 네, 그래서 그 미국은 뭐 알다시피 가족이 전 가족이 다 한날 한때 서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지만 어렵죠. 예, 네. 부자지간이라도 송편을 꼭 챙겨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추석을 섬기는 저 차례를 지내는 네.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참 아버님이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고루하신 것 같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미풍양속을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미국에 사시는 모든 동포들도 어렵고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자기 그 삶에 바쁘지. 연연하다 보니까 네. 이런 미풍양속을 지키기가 힘든데 오늘만이라도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따스한 말도 주고받고 이렇게 송편도 하다못해 만들지 못해도 사다가라도 놓고 네, 그렇죠. 서로 네.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네. 지내는 그런 맞습니다. 미풍양속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옆에 우리 김동진 목사님 고문. 아니 네. 그 추석과 관계되는 절기가 감사절이 아닌가 생각돼요. 네. 감. 그래서 에, 그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것은 에, 이 나이만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키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에, 도달하게 하신 그 조상들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감사가 네. 또 이런 계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열모 우리 고모님께서는요? 저는 추석하게 되면 지금도 네. 참 옛 그 올 때 바로 그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골목대장 아니셨을까요? 그때 거의 좀 비슷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가는 추석하게 되면 네. 갈대밭. 갈대밭에 해치고 그 성묘 네, 가다가 성묘. 이제 갈대밭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오, 네. 이런 그 추석이 지금 사실 그 한국만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이 저 추석의 성모 행렬이 같은 유교 문화에서 중국이나 네. 일본은 별로 없는데 한국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그 성묘 행렬을 보게 되면 얼쩍 생각나고 그리고 네. 거기서 성묘 한다고 하면 그 효인데 효죠. 그렇죠. 그 효가 이렇게 한국만 있으니까 정말 한국은 자랑스럽다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일레인권 이사장님은 한국당의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네. 어릴 적 이제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 이렇게 추석 음식을 저희가 또 이제 집안이 또 큰 집이라 또 이제 명절이면 저희 집에서 다 네. 친척 형제들 다 모여서 이제 추석을 보내곤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북 사람이신데요. 그러니까 네. 송편을 만드시면은 엄청 크게 만드세요. 아, 크게. 예. 그럼 송편 하나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네. 그렇게 송편을 아주 크게 만드신 그 기억도 이제 어렴풋이 나고요. 본인이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저도 만들어요? 여기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뭐 적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보고 그 저기 그러니까 큰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한테 배운 네, 본 걸로. 저도 뭐 만두가 한번 손바닥 주먹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놀림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예, 맛있는 음식 뭐 그 만들어 먹던 생각 네. 또 우리 부모님께서 무슨 명절만 되시면 또 아주 새 옷을 또 한 번씩 사주셨어요. 아, 그게 제일 좋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 아주
참 그립습니다. 그리시군요. 어린 시절이 그리우시군요. 예. 우리 우옥균 사무총장님은? 네, 추석하면 뭐니 먹는 거죠. 먹는 거. 네, 저는 고향이 개성이다 보니까요. 뭘 드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개성식 만두가 있죠. 이렇게 만두. 동그랗게 만드는 만두. 아. 그다음 이제 그 토랑국하고요. 네, 네. 토랑국이 또 진미고요. 갈비찜에 녹두비빔대떡.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저희 미국에 있는 어머님과 네. 누이동생이 여기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주말에 같이 모여서 같이 먹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토랑국. 이렇게 네. 미끈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좋더라고요. 예. 네. 한번 네. 끓여서 네. 삶아갖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아, 겁니다. 네. 네. 살짝 삶아서 하는 아, 걸 모르시죠. 저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네. 만물박사네요. 만물박사네. 네. 자, 참, 이 추석 추억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한인 여러분들은 그 고향 땅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네. 가실 수가 없고. 이미 가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추석 맞아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추석과 이 가을을 맞으면서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또 계절 여러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워싱턴주 이북 도민의 회원 여섯 분과 사랑방 정담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상가 건물, 모텔, 호텔, 빌딩, 경비나 순찰 요원이 필요하십니까? 레이븐 경비회사에 연락 주십시오.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 조사 업무나 종업원이나 배우자에 대한 범죄 기록, 학력, 재산, 결혼 등에 대한 정확한 신원 조회나 신상 정보를 알고 싶습니까? 레이븐 공인탐정사에 의뢰하십시오. 세계 한인 최초로 미국 정부 민간 보안 분야에 모든 공인면허를 소지한 웨이븐 경비회사 웨이븐 공인탐정사에게 의뢰하십시오. 253-353-3663 253-353-3663 태권도 수강생도 모집합니다. FDA에서 인정한 최첨단 로봇 레이저와 무중력 감압치료를 구비한 리누드 OK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서 고통 없이 통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도 OK, 척추교정도 OK, 마사지 치료도 OK. 병을 키우지 마시고 OK 척추신경에서 해결하세요. 교통사고 각종 통증치료 전문 리누드 OK 척추신경클리닉 425-582-9951번 대니얼 김 원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425-582-9951 리누드 OK 척추신경클리닉. 지난번에 보험 바꿨다더니 어때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아니, 어느 보험이길래 그래요? 박기주 보험이요. 아, 박기주 보험 역시 소문대로군. 나도 가봐야겠네.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 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리누드 G마트의 각종 식당과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25-248-4999 뉴스타 부동산 대표 전화나 각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리누드 G마트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임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요.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저는 진작에 소문 듣고 갔다 왔죠. 아유 경임씨는요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반찬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나갔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858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나지 또 갈 거죠? 예!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나 워싱턴 헬스플랜인 오바마케어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데 담당 에이전트와 연락이 안 되시나요? 저 안영미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는 메디케어 갱신 기간이고 11월 15일부터는 워싱턴 헬스플랜인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입니다. 현재 갖고 계신 건강보험이 과연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인지 검토하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은퇴 후 연금보험 등을 생각하실 때 언제나 저 안영미를 떠올리세요. 안영미 종합보험 425-791-0638 253-778-3974 어묵집 먹방쇼! 네 오늘은 요즘 지글지글 근무소리가 사정없이 고소한 구이 전문 타코막 어묵집에 나왔는데요. 지금 푸짐하게 차돌구이, 막창구이, 곱창구이가 차려져 있네요. 아 그러게 저게 뭔가요? 네 구이 전문 오복집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부추무침이네요. 말씀하시는 순간 막창 곱창 위로 부추무침이 올라가는데요. 아 신의 한 수군요. 함께 섞어서 볶고 있습니다. 이 부추가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럼요. 자 맛을 한번 보죠. 곱창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질기지도 않고 막창 곱창을 부추와 함께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네 이렇게 맛있는 막창 곱창 구이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요. 역시 타쿠마 오복집입니다. 찬바람이 불 땐 얼큰한 해장국과 구수한 청국장 그리고 몸보신에 좋은 염소 전골로 건강도 챙기세요. 타쿠마 오복집 253-582-6713 한잔 땡긴다. 네,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워싱턴주 이북 도민의 임원 여섯 분 나와 계십니다. 나오신 분 일레인 권 이사장 나오셨고요. 동열모 고문, 김동진 고문, 최희정 고문, 김효환 부회장 그리고 우옥균 사무총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북 도민의 뭐 있다는 건 대부분 잘 아시는데요. 이제 워싱턴주 이북 도민회가 이제 뭘 하고 있는지 활동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한 일은 무엇인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예. 아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저희 그 이북 그러니까 이 서북미에 각 한 그 도민회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제 그 실향민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이북 도민의 그 등록된 그 회원 수는 한 270명 정도 되고요. 오, 맞네요. 네. 네. 그렇지만 아직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그 저희가 돼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통계서로 지금 270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해 올해에 이제 그 활동한 사항들을 보면은 저희가 봄에 그러니까 첫 그러니까 행사로 우리가 봄소풍을 이제 하고 있고요. 아 우리 봄소풍 때 올해에는 아 다르게 그 캐나다 그 밴쿠버에 있는 이북 도민회하고 간단히 간담회도 같이 했고. 어 그래요? 네. 네. 국경을 초월했군요. 네, 네. 국경을 초월했죠. 네. 아 그렇게 했고 또 그분들도 함께 또 참석하셔서 저희 그 소풍을 함께 즐겨주시고 이제 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우리 그, 아, 지금 한국 이북, 그러니까 이문 오도총에 그 즉 환경부 또 지사로 계시는
그 박기종 이북 도민의 그 환경부도 지사님께서 시애틀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또 함께 그 시애틀 총영사님께서도 면담도 하시고 또 함께 그 한국 참전 용사비도 함께 가서 이제 헌화도 하고 올림피아 주청부 정사 등 방문들을 등등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월에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항상 이렇게 해마다 이제 한 번씩 저희 한국 정부 초청으로 네. 각 주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고 또 각 주에 또 있는 이북 도민아 도민의 그를 이렇게 몇 번씩 초청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도 저희 시애틀 지역에서는 세 명이 참석을 했고. 참석자 중에서는 저하고 또 장춘호 서기님 또 우옥균 사무총장님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또 그 환영 행사에 참여도 했고 네. 또 그 그 이북 도민회에서 저희를 초대를 하면서 이제 국제시장 그 영화 관람도 함께 했습니다. 예. 많이 오셨죠? 네, 그거는 뭐 볼 때마다 뭐 눈물을 뭐 멈출 수가 없는데요. 네. 그것도 또 거기가 상국수 또 보니까 또 새로웠었고 또 국립묘지도 함께 참배도 했었고 또 그 지금 안전기획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그 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그랬나? 네. 안기부. 예. 그 이전엔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예, 거기도 방문해서 또 많은 그 대접도 받았고 또 이제 기아자동차 방문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기아자동차 방문한 게 굉장히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 그 자동차 만드는 그 과정. 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오찬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또 함께 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통일 전망대 정문 그러니까 방문도 했고 뭐 그 각 출신도별 그 도지사님 그 행사에도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러니까 도민회에서 그 저희를 초청해서 그 행사해 주신 그 저기는 너무 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가 본국 행사 참석자들의 보고를 듣고 임원회에서 시애틀 이북 도민회가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찾기를 시작하기로 하는 논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시작이 됐군요. 네, 이산가족 찾기.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우옥균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뭐 굉장히 열심히 지금 그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이 8월 말에는 우리가 또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밴쿠버 그 이북 도민회를 답방을 하고 또 도민의 활성화 방안 등 그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우리가 10월 9일 날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10월 9일 날 시애틀 이북 도민에서 가을 여행을 예정 중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그 예정지는 오레곤 주에 있는 캐논 비치 로 가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네. 일일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오는데 저희가 그 대형 버스 그러니까 54인승을 우리가 렌트를 해가지고요. 가게 되는데 고향의 이북 그러니까 또는 그 자녀분 또 다 같이 가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캐논 비치는 우옥균 오서방 네. 사무총장이 인사를 하게 되겠네요. 네. 회원들이 원하는 곳이 그 그렇죠. 바닷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생각이 나서 펑펑 울 수 있는 데가 예. 바로 바닷가 아닌가. 그 바다가 태평양이기 때문에 네, 태평양이기 때문에 바로 네. 그 먼 건너편에 한국 땅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또 하나 네. 빠진 게 있는데 저 우리 11월 달에 항상 이렇게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회장단이라든가 또 이사단, 뭐 그런 걸 이제 다시 이제 뽑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또 논의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한국, 이북 도민청 이제 정부 초청으로 이제 갔다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옥균 사무총장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뭘 보셨어요, 거기서?
아, 우선 도민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도민청이 바로 그 청와대 옆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네. 그 구기동이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데요. 5층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안에 또 통일회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통일을 대비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장이 얼마나 크냐면 그 이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200여 명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다 온 사람들이 200명뿐 아니라 그 현지에 계신 분들 자원봉사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6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회관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들어가시면 그 엄청나게 큰 규모. 어 그래요? 그래서 이 아, 도미나가 단순하게 아,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셨군요. 네네. 하긴 뭐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뭐 어디 뭐 무슨 지사 무슨 지사 이 북쪽의 도의 지사들이 네. 남한 쪽에 다 있다는 거 보면은 네. 네, 그 통일의 염원을 갖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도민청 신문 같은 것도 발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민청에서 매달 한 네. 번씩 1회 발행을 하는데요. 네. 그 각 도민에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달 그 약 100부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아가지고 도민의 회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더 많은 부수를 지원하고 보내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네, 끊임없이 이제 한국 정부와도 연결돼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캐나다 일목 네. 도민회하고도 함께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그 시야를 넓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또 반가웠던 거는요. 네, 네. 이번에 도착한 도민청 신문에 저희 시애틀 기사가 지난번 뉴캐슬에서 있었던 봄소풍 기사. 아. 그래서 뉴캐슬에 울려 퍼진 애국가라는 타이틀로 네. 그 신문에 도민청 신문에 예, 게재된 걸 우리가 반갑게 받아가지고 나눠줄 네.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요즘 이제 남북이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그게 과연 막판에 또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간 이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땅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쉽사리 만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만남을 여기서 이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캠페인을.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은 미국 내 이산가족입니까? 이곳과 한국과의 저 만남입니까? 아, 이산가족 찾기를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한국의 도민청을 방문하고서 또, 각 도지사 만찬에서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사단본부가 있습니다. 네. 사단본부가 있는데요. 그분 그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정식으로 저희가 통일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양식 네. 이산가족 찾기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현재 남북한으로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한이나 또 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내 있는 가족, 그래갖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세 네, 단순하게 가족뿐 아니라 친구, 친지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산가족 만남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네. 한국, 남한과 북한과의 이제 이산가족, 네. 또 남한과 미국 과의 이제 이산가족 또 네. 미국 내에서의 또 이산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모든 분들이 다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이산가족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워싱턴주 이북 도민의 회원 여섯 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나오신 분들 일레인 권 이사장 나오셨고요. 동열모 고문, 김동진 고문, 최의정 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효환 부회장, 우옥균 사무총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시죠. 동창회다, 회감념, 생일잔치 등이 참 많은데 어디서 할까? 저는요, 케이더링과 단체 모임 전문 호카이 뷔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50명 수용에 따로 된 넓은 룸이 있어 따로 장소비를 내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죠.
한 사람당 14불 99점만 내면 수십 종의 음식을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어 무슨 음식을 주문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인 음식, 디저트, 각종 과일, 커피까지 정말 정말 좋습니다. 특히 고객 주문에 따라 명사회자와 완벽한 음향의 가라오케 시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연말 예약이 필요하신 분 미리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53-945-6668. 점심은 7불 99전, 저녁은 11불 99전, 시니어는 디스카운트도 있습니다. 호카이 뷔페는 페드로웨이 320가 구 8도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찾아 낯선 땅에 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 슬프고 괴로운 날도 많이 있었죠. 낯선 땅에서 홀로서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경기 침체는 우리 모두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잘 견뎌왔고 앞으로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CDS가 고객님들 곁에서 응원합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CDS와 함께 비상하는 그날까지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끝까지 도전해봐요. 당신의 어두운 오늘은 놀라운 날이 될 거야. 앞길이 안 보이나요? 마음이 막막한가요? 조금만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당신의 값진 노력에 성공이 더해집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 광고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송, 희망을 전하는 방송, 라디오 한국 문의전화 253-815-1212.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SP금융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P금융의 무담보 캐시 어드밴스. SP금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24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 가맹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크레딧 카드 매상 대비 만불에서 20만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일 카드 매상에서 소액으로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솔루션.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금융솔루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솔루션. SP금융은 항상 당신의 고충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문의 1425-712-0758. SP금융.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워싱턴주 이북도민의 회원 임원들이십니다. 여섯 분 나와 계십니다. 사랑방에 나오신 임원들, 일레인 권 이사장, 동열모 고문, 김동진 고문, 최의정 고문, 그리고 김효한 부회장, 우옥균 사무총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본론에 좀 들어가겠는데요. 뭐 이산가족 찾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이산가족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동열모 고모님은 뭐 북한 땅에 남아있는 이산가족 없을까요? 아, 네. 거기 이제 우리 부모, 형, 누나 이게 아마 다 돌아갔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조카들이 있어요. 조카들. 네, 조카들인데 조카들을 최근에 이제
그 만주회를 통해 가지고서 연락됩니다. 연락이 돼서요? 네, 연락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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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동진 목사님은 있나요? 없나요? 예, 저희는 그 숙청을 일찍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산발선 건너기가 쉬웠어요. 네. 그래서 거의 친척이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이북에 남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몽땅 오셨군요. 네, 그건 정말 잘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의정 고문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외가 쪽은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일찍이 해방 다음에 네. 주로 많이 월남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 쪽에는 비크리스찬 쪽이기 때문에 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아버님 가족, 우리 가족만 오시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친척들은 다 이북에 살아계시고 네. 한 20년 전에는 그 카나다를 통해 가지고 편지 교환이 있었어요. 서신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생사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많이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서로 생사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 해서 저 전화도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예, 이 북쪽, 함경도 땅 이런 쪽에서 해갖고 중국 전화기를 갖고 들어와갖고 예, 한국하고도 통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좀 젊으신 우리 김요한 부회장님은 혹시 북한에 네. 네. 저는 이제 휴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니의 그 외가 쪽을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어머님이 그 평양시에서 이제 일사후퇴 때에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네. 형제가 무려 11입니다. 와. 뭐, 언니, 오빠들이 쫙 있지요. 일곱 번째인데. 네. 예, 그 언니 둘이 결혼도 일찍 하고, 가정을 가져서 집을 지키느라고 좀 늦게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두 분이 못 내려오고, 네. 아마 나이가 많으시니까 다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헤어진 입장에서 남은 사람들하고만 지금 남쪽에서 만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예. 제가 보고 싶으시겠네요. 예. 네. 어떠세요? 우옥근 사무총장님은 있어요? 네, 이산가족이? 어머니 쪽, 외가 쪽이 다. 네. 어머니를 제외한 외삼촌. 네. 또 큰 이모들이 다 거기 계시죠. 아직? 네. 근데 이제 생사 확인을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 제가 이산가족에 더 관심이 많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다 보면 또 이산가족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네. 이산가족 찾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생사 확인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 여러 가지 부류겠죠. 네. 일레인 권 이사장님은요? 저희도 이제 어머니 쪽으로 이제 형제분이 이제 계신데요. 네. 저희 어머니 형제분이 7형제였었거든요. 근데 이남에 지금 오신 분들은 3명 정도 되고 나머지 그 삼촌들께서는 네 예. 또 뭐 여기 이남에 계시다가 또 이제 전쟁 때 끌려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월남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군요. 뭐 지금 그분 어른들은 다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뭐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하시고요 하고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그 자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사촌들이죠. 그렇죠. 예, 있을 텐데 뭐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형편이죠. 뭐 따지고 보면 여기 뭐 김동진 목사님만 제외하고는 다 이산 가족들이 네, 북한 땅에 그렇죠. 그렇게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이북도민의 또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산 가족들 북한 땅에 또 한국 땅에 미국 땅에 두신 분들 다 이산 가족 찾기 캠페인 여기에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가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산가족 찾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요. 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산가족 찾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 예. 사단법인 1천만 가족 찾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상철 씨고요. 이제 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컨택이 돼서 거기서 지금 사용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 폼을 갖고 오셨네요. 네, 그게 바로 지금
통일부, 한국의 통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쪽에는 자기 본인의 인포메이션, 자기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밑에는 자기 부모 또는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인포메이션.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헤어질 당시에 뭐 특이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가족사항으로서 찾고 싶은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그 도메인으로 보내주시면, 네. 그것을 저희가 대신해서 1천만 이상 가족 찾기 본부에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아. 거기서 찾아서 회신을 주면 다시 그 회신을 받아서 신청자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이산가족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옥균 사무총장한테 연락하셔서, 네네. 이 폼에다가 신청서에다가 신청하시면, 네, 저희가 전화를 주시면, 네, 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메일로, 아. 그다음에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 폼을 드립니다. 그럼 찾아주는 건 이제 우옥균 사무총장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찾아주는 거예요. 네네, 1천만 가족 찾기 위원회에서, 네.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화번호나 이렇게 연락처를 좀, 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연락 전화번호가요. 네. 206-743-7586. 206-743-7586이고요. 이건 누구 전화예요? 네, 저 우옥균입니다. 아, 사무총장님, 네, 전화. 우옥균이시고요. 네. 혹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메일 okkyun@gmail.com입니다. okkyun@gmail.com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옥균의 이름이군요. 옥균. 네네, 네. 옥균. OKKYUN 옥균. 그 다음에 골뱅이 gmail.com 일로 이제 하셔도 또 여러분 글로 해서 직접 신청서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 주실 분들은 206-743-7586 206-743-758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참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이산가족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냥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한국 정부에서 찾아주니까. 네. 자, 이, 참, 이 답답한 때가 많아요. 특히 추석 때나 이럴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 못 만나는 것도 답답하지만, 아직 그건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북한 땅은 그게 아니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답답하신 분들 한국 정부에서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갈수록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신청을 해 주시면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단지 이제 걱정은 뭐 이 김정은 이 공포 정치 네, 삼촌도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정말 포악한 그런 김정은 공포 정치 쪽에서도 통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능합니까? 통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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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네. 네. 그 1945년도 그 8월 15일 날 그때가 그 일본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근데 그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네. 그때 아마 망하게 된 동기가 그 원자 폭탄. 아, 예. 두 알의 투하로 인해서 놀래 가지고 일본 천황이 이제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뭐 있다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저는 아무래도 성직자니까 네. 우리 기도를 하여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네. 우리는 그 마음 준비하면서 네. 또 그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요. 독일이 그 1990년도 10월 3일 날 통일했더라고요. 지금부터 네. 25년 전인데. 어우, 머리도 좋으시네요. 다 기억하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사실 그 독일도 이렇게 뭐 갑자기 통일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통일돼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독일이 얼마나 강대국으로 지금. 그쵸. 뜨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네. 유럽 최강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네. 바라면서 또 우리가 기도도 하여갔지요. 예,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런 그 어느 책에 통일은 대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통일은 대박이다. 그 작가도 우리 사랑방에 다녀가셨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통일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릴 일 있냐? 뭐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바람직한 통일 방향 같은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동열 뭐, 고모님. 참, 그걸 지금 우리가 통일을 겁낸 사람들이 그 통일 비용을 상당히 걱정하죠. 통일 되게 되면 갑자기 해가지고서 남북이 동시에 이가 참 망하지 않냐 하는 네. 두려움. 더욱이 신세대가 이제 그걸 그러니까 현재에 지금 안주하려고 되는데 사실 이 따지고 보게 되면 분단 이 통일 비용은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그런데 지금 이 통일 비용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분단 비용 네. 이거는 완전히 소비입니다. 여기서 어허. 우리가 군비 그다음에 남북의 지금 현재 그 이념 갈등 네. 우리가 이 저 통일을 위해서 어떤데 비굴하게 애국에다 참 이 경애도 해야 되고 말이야 주변국에 그죠 이런 거 이 전부 분담 비용인데 분담이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통일 비용은 이건 통일의 그날 이북에 낙후된 이것을 갖다 우리가 투자라는 거예요 건설 그래서 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작년 그 이른봄에 통일대박 해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 예. 저쪽은 무슨 소리가 했는데 꼼꼼히 생각해보면 이 앞으로 저는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네. 통일만 되면 한강의 기적 이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그 대박이라는 거는 네. 이거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불리했던 이 한반도가 앞으로 통일된 때는 부두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것이 유라시아까지의 부두 역할. 아하. 예, 엄청난 이런 그 앞으로 희망이 있다 봅니다. 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동열모 우리 고모님께서. 네. 딱 그런 준비를 통해서 또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또 뭐 이 역사가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언제까지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삼촌처럼 일찍 갈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 네. 네. 이제 김동민 목사 말씀이시면은 네. 그 독일이 그때 당시에 도저히 희망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저 골수상이. 네. 그게 저 89년 제가 알게 11월인가. 아. 그때 당시에 독일의 그 저 소독이죠. 네. 소독 골수상이 그 통일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했는데 불과 10개월 뒤인 아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저런 수상도 예측을 못했군요. 그러니까 우리 네. 앞으로 통일도 네. 에,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폭정할수록 네. 저거 저는 그 자충수로 뜬다 봅니다. 와, 네. 에, 아주, 그리고 우리한테는 네. 낭보라고 봅니다. 아주 명쾌한 해석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산가족 찾기 이거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건 통일이 되는 게 빨리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이 통일이든 뭐 이산가족이든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어찌됐든 이 고향 땅의 우리 친척들 가족들 그리우신 분들 모처럼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 신청서만 신청하시면 한국 정부에서 다 찾아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206-743-7586, 206-743-7586, 이 우옥균 사무총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전화주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신청서를 보내드린다고 그러는데요. OK입니다. OKKYUN, 옥균을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OK. KYUN 그 다음에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통일 얘기 하려면 뭐 한 몇 시간 해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접기로 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한 30초씩 우리 이산가족 여러분께 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부회장님부터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이산가족들께서 이 워싱턴주에도 꽤 많이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북의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나, 또 부모님이 이 이북의 고향을 두셔서 내려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이북 도민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에 들어오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북도민에서는 봄소풍하고 가을여행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행사를 왜 가지고 있나 하면은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행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한국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이산가족을 왜 찾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이북도민의 부모님들이 고향인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집니다. 자, 우리 최의정 고모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타양에 와서 살지만 언제나 조국 통일을 기원하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족을 다 만나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지금 제일 가까운 방법은 이북 오도민에다가 서로 연락을 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확인이라도 근황이 어떻게 저 살고 계신지 친척 근황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비전이 있는 곳에 확실하게 꿈을 갖고 있으면 그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이북 오도민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Dreams come tru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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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목사님.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여기까지 이 나이 이르도록 참 조물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이런 계절일수록 감사하면서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하는 그런 다짐하는 계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동열모 고모님. 이제 추석도 맞이하고 이제 그 가을의 좋은 계절에 참 우리가 이 지금 미국 이민 생활 거기다 이산 가족이랑 이러한 참 어떤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은 이럴 때수록 우리가 밝은 미래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 대박이란 이런 걸 가능성을 가지고 네. 용기를 가져서는 한 생각입니다.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고 오옥균 사무총장님. 네, 아직도 늘 어머니가 이북에 계신 우리 이모님들과 외삼촌들을 그리워하시는데요. 아, 네. 네, 그 우리 통일 대박처럼 곧 통일이 될 것을 믿고 언젠가는 우리 조만간 또 명절이 되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레인 권 이사장님. 예, 저도 김유원 목사님,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이북 도민회는, 단순히 친목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깊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1세대, 2세대가 어우러져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이니만큼, 우리 이북을, 고향으로, 이북의 고향을 두고 계신 그 많은 회원들께서, 저희하고 같이 동참하셔서 또 가입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이 추석 명절 속에서 가장 또 고향 땅이 그리우신 이북도민의 회원들 6분 함께 나오셔서 명절 얘기도 하시고요. 또 이산가족 찾기이기도 하시고 통일 얘기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통일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꼭 그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북도민에 참가를 해주시고요. 또 가을 야외에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이북 도민회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6-743-758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북 도민회에 일레인권 이사장님, 동열모 고문, 김동진 고문, 최유정 고문, 김효환 부회장, 우옥균 사무총장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